세계 최초 공개. 전 세계 지금 하나밖에 없는 프로토타입이에요.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 있는 거예요? 네, 본사에도 없어. 얘 맛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안녕하세요, 누유미 코페 대표 누유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실버 배지 버튼 실버 처음 봤어. 야 이거 은색. 제가 요 삼각형 정도는 구독자 수 늘리는데. 아 그럼요. 예, 안사님이 실버 버튼을 받고 세계 최초 공개 마리아 VS3. 전 세계 지금 하나밖에 없는 프로토타입이에요.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 있는 거예요? 예, 본사에도 없어. 전 세계 최초로 한 대밖에 없는 그라인더를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어디서 왔냐면 뉴질랜드에서요. 뉴질랜드 그라인더 회사 중에. 아. 또 뉴질랜드 처음 봐요. 예, 그죠. 저는 이 세 개를 다 처음 봐요. 지금 무게는 얘가 제일 무거워요. 보니까 얘가 3.2, 3.5, 3.5, 얘가 5kg. 가장 무거워요. 모터도 훨씬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세 개 다 에스프레소와 브루잉은 전부 다 커버가 가능한, 예, 거죠. 올 그라운드 커피 그라인더고 코니컬 그라인더. 이거는 지금 거의 최초 공개죠.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린 거 말고는 없죠. 지금 중국 내부에서도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나 아까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이게 왜 논란이 됐냐면 제조업체에서 리뷰를 하는데 여성분이 이렇게 해요. 아 지금 노딱 노리시고 지금. 그래서 얘 이제 블로그 보면 DF64에 들어가는 블로버퍼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얘는 티타늄 코팅버인데 네. 블랙 킨오버가 달린 그라인더라서 네. 지금 핫 이슈가 된. 성능은 어마어마합니다. RPM 자체가 120이지만 핸드맨 좋아하시는 분들은 키누랑 코만단테는 두 가지를 꼭 가지고 계시는데 네. 키누버 쓰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코만단테보다 회전수가 적어요. 코만단테를 10바퀴 돌려야 다 분쇄가 된다? 그럼 얘는 한 7바퀴 돌리면 에스프레소에 정말 좋습니다. 얘가 가장 좋은 게 이제 스테인리스라서 정말로 부드럽게 네. 움직이긴 싫어요. 지금 0점을 잡고 와가 이제. 아 근데 어떻게 좀 돌아가는 거 느낌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 그건 뭐. 아 그래요, 해봐요. 오, 되게 스무스하게 돌아가네요. 스무스하죠. 돌리는 느낌이 좀 네. 싸구려 같은 느낌이 들지 않고 묵직하게 돌아가요. 녹화 한번 쳐보세요. 안에 스프링이 들려있어서. 아 그러네요. 글라인딩 하다 보면은 이 네. 미분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들러붙어요. 그걸 털어내기 위한 네. 기능이라는 거. 이렇게 빼면 버가 이렇게 보입니다. 오~ 네. 깔끔하네요. 네. 네. 분해를 해도 마감 같은 것도 마감도 좋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링으로 되어 있어서 안 밀리게끔 링버라고 하죠. 링버도 다 블랙으로 이렇게 청소할 때는 이걸 분해해서 그렇죠. 여기만 이제 싹싹싹 다 털어주고 그렇죠. 이쪽도 털어주고 토치구 부분 플래퍼 부분이죠. 나올 때 정말 되게 깔끔하게 되게 이쁘게 잘 나오거든요. 공회전 소리 힘이 있죠. 아리아도 해볼까요? 일단 하이톤 우리 아이탑 40. 뭔가 조금 다르네요, 미묘하게. 네. 얘는 220V 그냥 바로 꽂고 아답터가 이렇게 있어서 DC 모터를 사용하다 보니까 24V 10A. 이제 잔량 한번 해볼까요? 네. 몇 그램을 넣으실 건가요? 20g. 20g. 20g 분쇄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재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준비 시작. 20초. 잔량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19.9. 근데 잔량이 또 없을 수밖에 없어요. 노커도 있고 네. 블러퍼퍼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네. 거의 뭐 다 달려있죠. 그라인더에 필요한 기능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싱글 도징용이. 그것도 이것도 다 뭐 따로 사야 되는 게 아니라 기본으로 장착돼 네, 있는 거다. 오 됐다 됐다 됐어. 오케이 좋았어 20초 끝. 아이탑 40을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훨씬 더 깔끔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네. 키누 그라인더 핸드밀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맛인지 아실 거예요. 엄청 부드러워요. 네. 입안에서 약간 버터리한 느낌이 엄청 강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아이탑 그라인더 가장 최신형이라는 거. 가장 최신형이. 그래서 얘는 이제 보시면 이렇게 옆에 나사가 있어서 이제 호퍼를 제거를 하고 요렇게 네. 걸리면 골드 티타늄. 와 거예요. 네. 대박. 골드 티타늄. 얘도 이제 옵션이 있는데 스틸이 있고 네. 이렇게 골드 티타늄 뭐가 있습니다. 얘는 좀 다르네요 확실히. 네. 스위스 버그. 이게 스위스 버그나. 네. 그래서 다시 요렇게 이제 안에 내부를 보여드렸고 20.1g. 20.1g. 자 하나 둘 셋.
어, 얘도 20초. 얘가 RPM이 가장 빨라요. 550 RPM. 이 버 자체가 회전 속도가 더 빨라야 얘랑 얘랑 동급으로 갈린다. 그래서 RPM 속도를 늘려서 맞춘 거군요. 네, 그렇죠, 그렇죠. 잔량 한번 볼까요? 19.9g. 0.2g. 근데 나머지 그러면 어디로 간 걸까요? 리본으로 막 쌓이고 여기 뭐 벽에 묶고 막 그런 거죠 이제. 오케이. 네. 아 이거 비슷하네 진짜. 예, 네, 완전 진짜 완전 비슷해. 비슷해. 완전 비슷해. 아. 전에 했던 거랑. 1초 빨랐어요. 1초. 1초. 이건 좀 더 다크하죠. 와 많이 다른데요? 버 성향이 틀려서 그래요. 스위스 버, 이탈리아 버 이 차이가 확연히 난다는 걸 이제 보여주려고. 어 톤이 약간 좀 어두워진 느낌이고 네. 약간 산미톤도 좀 더 죽었고 네, 아까보다 맞아요. 그리고 단맛이 좀 더 받쳐주는 느낌인데 그냥 좀 더 톤다운이 네, 됐어요. 다리아 같은 경우는 라군미니를 약간 겨냥을 해서 만든 제품이에요. 지금 거의 뭐 프로토타입이라서 정확하게 아직 공개는 안 됐지만 그래도 맛 표현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탁월하다. 얘가 신기한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센터 링이거든요. 얘가 자석으로 돼 있어요. 아 이거는 그냥 표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것도 예. 아 예. 스무스하게 넘어갑니다. 얘가 좀 더 무겁게 넘어가고 예. 얘는 좀 더 가볍게 예. 넘어가고 얘는 이건가요? 예, 그 아 또 스무스하죠. 얘도 스무스해요. 이거 빼서 돌리 이렇게 돌리면 돼요. 아 얘는 훨씬 더 가볍네요. 네, 예, 훨씬 가볍네. 이렇게 보면은 라곤미니처럼 여기 또 링이 있어요. 또 받쳐주는 거 이렇게 열면 얘는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이태리버 안에 플랫퍼가 없어요. 그래서 눈꽃처럼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저속이고 90도로 각도로 떨어지는 구조다. 아직 프로토타입이고 전 세계에 한 대뿐이 없는 그라인더라 옵션 자체도 160rpm에 이제 버도 제일 작아요. 그래서 약간 속도가 느려요. 우선은 대신에 분쇄 품질은 제일 좋다. 어 그래요? 네. 맛으로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g. 아직 프로토타입이다 보니까 약간 느린 거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원 버튼은 측면에 있고 갑니다! 하나, 둘, 셋! 얘가 얘 떨어지는 거 보시면 어 그러네. 얘 오, 오, 얘 어떻게 이렇게 쏘아져 얘는? 지금도 계속 관리가 네. 있는 거 맞죠? 네. 속도는 느리지만 분쇄 품질은 최고 좋다. 아 아직도 갈리네? 네. 잘 갈렸습니다. 잘 갈렸습니다. 그래서 눈꽃빙수 정리. 19.8. 20. 뭐야? 브로퍼퍼를 안 썼을 때 19.8이었고 아. 브로퍼퍼를 쓰고 20.0이에요. 얘 맛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좋아 좋아. 야. 얘가 추출도 틀리죠? 기가 막히게 추출도 틀리네. 기가 막히게 세팅하셨네요 네. 진짜. 네. 추출 모양도 얘가 이뻐. 23초. 이렇게 네. 에스프레소가 예쁘게 추출됐습니다. 완전 맛이 틀리지. 스펙트럼이 훨씬 더 넓죠. 이거는 좀 부드럽다고 해야 될까요? 네. 맛있다. 맛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껴지게 지금 이렇게 딱 먹었을 때는 다양성 같은 거는 저는 DM47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이탑은 전체적으로 이 스펙트럼은 좀 작아지고 좀 더 톤다운이 돼요. 그리고 약간 좀 묵직한 느낌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다리아는 그냥 좀 부드러워요. 밸런스 있으면서 그냥 입안에서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는 느낌? 이건 가격은 얼마예요? 얘가 336불이고 얘가 187달러, 얘가 289달러 지금. 라곤미니를 구입하시고 싶었던 분들에게 대체품이 되지 않을까. 50만원 미만대 가격대에 이렇게 좋은 그라인더들을 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네. 근데 진짜 네. 요즘에 네. 가정용 그라인더가 정말 많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그라인드 테스트 하지 말자. 아 이거 10만원 어떻게 해? 10만원? 10만원 어떻게 해 이거? 아니 계좌치 해줘. 굳이 이걸로 꼭 우리가 해야겠냐고. DM이랑 바리아 브루잉은 어떤가요? 어떠셨어요? 아, 브루잉은? 브루잉은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맛을 안 봤습니다. 아 진짜? 에스프레소 집중한다고? 브루잉으로 블라인드라고요? 저 3년 하라면 하죠. 근데 우리 내무부 장관님 하라고 했으니까 아, 네. 할게요. 그러면 브루잉을 블라인드로 하겠습니다. 20대 300해서 원포어 세 개를 갈았고요. 분쇄도는 다 비슷합니다. 일단 DM47부터 네. 내리겠습니다. 네. 린싱 안 하고 그냥 다 네. 가겠습니다. 뜸 한 지금 33g 들었고요. 30초 지난 다음 그냥 원포어 가겠습니다. 303g. 이번에 DM47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303g. 3분간에 제거할게요. 네. 3분에. 아이탑 40. 아이탑. 오케이. 그러네요.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네, 핸드 조절해요. 세 개 중에 가장 맛있는 거 고르면 되는 거죠. 세 개 다 맛있어요. 레시피가 좋았나? 레시피가 좋았어요. 세 개 다 맛있어. 근데 다 캐릭터가 틀려. 이쪽으로 1, 2, 3 이렇게 놓을게요. 어우, 식으면 식을수록 또 맛있겠다.
이거 두 개가 다 맛있는데 캐릭터가 완전 달라요. 나 어떤 그라인더까지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아 아닌가? 아 죄송해요. 일단은 이건 전에 1, 2, 3이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얘가 밸런스가 좋아요. 산미랑 단맛과 어떤 전체적인 밸런스가 되게 좋게 나왔어요. 맛있어요. 얘는 단맛이 좋아요. 두 가지 중에 내가 선호도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나 얘가 맛있는 날이 있고 얘가 맛있는 날이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향미는 저는 이런 스타일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이걸 골랐어요. 근데 둘 다 맛있는데 특징이 좀 다 있다. 얘는 좀 더 스펙트럼이 넓어요. 근데 약간 좀 더 밋밋하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산미가 더 찌르게 느껴져요. 이게 아이탑. 저 이게 아이탑. 그게 아이탑. 이게 중간이 아이탑. 이게 바리아. 이게 DM47. 빨간 색전. 이거? 이거? 아 빨간 색전. 아이탑. 아이탑 맞네. 아이탑 맞췄네. 아이탑? 두 분 다 맞췄어. 네 아이탑 맞췄고. 그거는 DM입니다. 와 나 맞췄어? 대박. 야 안스타. 역시 안스타. 와 나도 신기하다. 아니 왜냐면 저 제가 아 제가 말입니다 여러분. 아 맛있는 그라인더인데 각자 성향에 맞춰서 네. 이 세 가지 가지고 이런 특성이 있더라 이렇게 리뷰하고 아까 저희 이거 사은품 아 사은품 문제 한번 내주시죠. 문제 노유민 와이프의 이름은 한예지? 한예지는 누구? 한예지는 누구야? 한예지 한예지 누구야? 아니 왜 나한테 그래? 내가 그런 게 아니잖아. 내가 이 여자를 누가 어떻게 알아? 아니 나 모르는 여자 이 사람.